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합니다. 중기부는 어제 전북 전주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함을 지닌 지역 상점부터 출범식 현장까지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칸칸이 서점을 모은 복합 문화 공간부터 K-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영화 스토어까지 지역색을 살리면서도 특별함을 갖춘 지역 상점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주를 포함해 수원, 통영 등 8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글로컬, 세계화 지역을 합친 단어로 상권을 살려 지역민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우리 동네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전주 웨딩 거리인데요. 지역 특색과 전통이 녹아있는 이곳을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거리 인접이라서 저희가 이제 영화제나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제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자리했습니다. 전주에 이런 스토어가 있다는 것에 되게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연령층은 다양해요. 대학교 신입생들부터 할아버지들까지 다 오십니다.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도 주말마다 거의 많이 오시고. 프로젝트를 기념해 어제 전주에서는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목표를 다졌습니다.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 더 나아가 글로컬 브랜드로 키워내는 데 집중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행사에서는 지역의 미래 글로컬,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을 주제로 글로컬 로컬 브랜드 상권팀들의 청사진 발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소진공은 선정지가 소재한 8개 지자체 BC카드와 상권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